아, 이제 좀 걸을까요? 가자고. 네. 간식 먹었으니까 삼밥을 하세요. 삼밥을 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어. 천천히 가라고, 천천히. 겁날 혼날 줄 알았어, 언니한테. 일로와. 개심이 많아. 천만 불러와. 가자, 첫파. 일로와. 그렇게 다가가는데 누가 좋아, 이런 말. 일로와. 그래도 양이가 관심은 있네요. 관심은 있어. 관심이 있는 거. 우리한테 관심 1절도 없잖아. 방법을 몰라. 전날까지 날씨가 진짜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 이게 좋은 날씨예요? 날씨가. 아, 날 좋지. 초파는 산책 다니면 초파인 줄 알았어. 그냥 딱 옆에 붙어서 딱 그렇게만. 진짜 조금해. 통 아니에요? 미치겠다 쟤. 사람을 떠나는 걸 좀 불안해. 분리불안 조금 있구나. 저. 양이야. 야, 초파 너한테 멋지다 그런 거 아니야? 저 양이한테 멋지다고. 얘 자기한테 멋있다 그런 줄 쳐다보잖아. 네가 더 이쁘다 얘. 뭐야, 고마워 그 뭐야? 얘 좀 도도한 게 있어. 아, 그래, 도도해. 아주 도도하지. 야, 양은 거의 사자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초파만 보다가 양이 보면은 거의 덩치가 한 세 지금 몇 배야? 한 다섯 배 정도. 황소 보는 느낌이죠, 황소. 오 마이 갓. 야. 그래, 초파. 원래 코스모스가 지금 이 날씨에 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완전 지금 코스모스 어리지. 최고지. 절정이지. 양이. 양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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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비가 있네. 낮에 나와 본 적이 없으니까 나비가 있는지 아닌지 또 몰랐네. 하이파이. 하이파이. 아이고. 야. 오늘은 천천히 산책할 거야. 안 뛸 거야. 초파도 기다려주고. 쟤는 얘가 왜 이렇게 하는 게 16살 같지? 그러니까 15분만 산보해도 얘는 충분해. 체력 좀 먹을까? 혼자 가지 마. 같이 가. 원래 양이도 저기가 이제 지가 늘 다니는 코스인데 사실 밤에 오면 뛰어다녀야 되는 코스인데 걸어다니니까. 어차피 사방이 냄새 맡을 건데 뭐 그렇게 급하다고 혼자 가냐. 진짜 귀엽네. 이거 뭐 이거 꽃사과인데? 가자. 고. 영희한테 가세요. 가자. 각자 갈 길 가던데요. 그냥 원래 뭐 반려견 있는 이럴 거면 왜 굳이 같이 만나서 산책을. 둘이 너무 상반되는 아이들이라서 양이 같은 경우에는 넘치게 또 에너지도 많은 아이라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든 쓰려고 막 돌아다니는 아이고, 초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최대한 좀 산책을 좀 조심조심 아버지 곁에서 안 떨어지면서 하려고 하더라고요.